조금 답답하네. 엄마가 답답할 때가 왔지. 예. 뭐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조금 그래. 그죠? 근데 좀 뭐랄까 인간 바람도 불어. 인간 바람이란 건 뭔지 아시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 그 바람도 좀 불어. 엄마가 올해는 좀 사람 좀 조심하셔야 돼. 엄마가 올해 이제 구졌수가 있거든. 지금 하반기부터요? 올 내년부터 계속 있자.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구설수가. 이제 사람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엄마는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오지랖이 좀 넓어. 그쵸. 오지랖이 넓어서 한번 푹 빠지면 저게. 네, 맞아요. 저 그래요. 물건 나오셨죠?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아, 그래야지 말아야지. 맨날 당하면서도, 그래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엄청 약했어요. 그래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래. 그러면 약, 정 때문에. 예, 약해갖고. 눈물 날라 그래.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프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인간에 치고, 금전에 치고, 고생을, 일에 치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그랬다고 그래. 휴지 여기 있어요. 아이고, 휴지 거기 있어. 에이, 넘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 근데 가만히 또 놀팔자는 아니야, 또. 너무 안 돼요. 엄마 코가 석자요. 놀면 안 돼, 또. 엄마가 움직여야지 또 돈이 들어오거든.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지금 많이 편해졌어, 예, 그래도.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예. 돈이 엄마를 쫓아야 돼. 엄마가 돈을 쫓아다니려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고생. 뼈 마디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지금. 남들이 만약에 요만큼은 나도 똑같게 벌어야 돼. 회사에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어서 계세요. 예? 어서 회사 생활하셔. 저기 공단에서 공단에서? 천안? 우리 포스 포수? 포수가 어딨지? 천안? 아니, 저 평택? 예, 평택 그래갖고 남 요만큼은 저도 똑같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쫓아다녀. 지금은 많이 내가 쫓아가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힘들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만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셔. 예. 너무 여태까지 악착같이 너무 쫓아왔어. 예. 근데 엄마는 아휴 소망복이 없어. 그래도 지금 예, 소방법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저씨는 그나마 그래 그래도 잘 많이 사람 살아. 됐어. 예, 많이 사라졌어. 처음에는 많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예. 아이고, 악착을 따랐으니 뭐. 그래. 지금 제가 딸 하나 있거든요. 딸 때문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국 왔거든요. 그딸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막 걔만 잘 되기만 저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걔가 지금 걱정이 철들레 맞은 물었지. 돼가지고. 에이, 진짜 그래요. 철들레 맞은 물었어. 엄마는 이렇게 고생해서 지를 갖춰놨는데, 지들 편한 것만 따져. 우리는 그렇죠. 속이 터져. 맞아요. 속이 속이 터져. 터져. 그래도 걔 때문에 딸이 몇 살? 26이 26. 돼지요. 돼지띠? 예, 95년생. 참 게을르다. 응? 게을러. 생일은? 10월 18일이요. 양력으로. 10월 18일? 네, 양력으로. 아이고, 이 얘기는 좀 철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거 어떻게 앞날이 잘 될까요? 철들려면 아직 멀었고, 이 얘기는 30살 돼야 지금 약정같이 한다는 소리 나와. 근데 딸내미 걱정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안 해도 돼. 돼요? 잘하셨어요. 지금은
지금 이 애기가 엄마 눈에는 어리 애기 같아. 진짜 애기 같아. 했는지 또 애기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뭘 누구 탓을 해?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걔를 너무 일찍 떼어놓고 와가지고. 그렇지. 중국적이 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려운 자식이야, 엄마였지는. 예. 왜냐하면 너무 애를 걔를 너무 고생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제가 걔한테는 항상 미안해요. 그리고 사춘기 잘 넘기고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 열심히 졸업했고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요매나 말도 못하겠어요, 애한테. 상전이 따로 없어. 네. 지금 상전이 따로 없다고 그래, 지금. 그래도 이 애기는 지금 대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에 지금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한국 왔죠. 그러니까. 네. 그 한국에서 뭐 해야 되랬잖아. 그래요, 해야 되는데 지금. 걔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번역일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어디 나오니 왜 물어보냐면 이 얘기는 선생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선생 쪽으로 우리는 선생 쪽으로 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걔는 이 그런 게 있는 말주변이 없어서 머리에 든 거는 많지만 이렇게 애를 가르치려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해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나 봐요. 이 얘기가 내년 되면 올해는 이 얘기가 이렇게 움켜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년 되면 지가 펴요. 진짜요? 예. 올해는 지가 이렇게 움켜져 있다가 내년 되면 이렇게 피거든요. 내년부터 피기 시작해요. 거기서 예,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울리고 그래서 내년부터 피고 내후년부터는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걱정이 나셔. 그럼. 그래서 진짜 걔만 잘 되면 저는 얼마나 고맙고 걔가 진짜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엄마는 이 얘기가 애기 같아도 그렇겠지만 괜찮아. 내년부터는 이 얘기가 자기 능력이 생겨요. 이렇게 피는 능력이 생겨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이제 말주변이 없다 그러죠? 아직까지는 사회에 접촉하기가 힘든 거야. 이 얘기 중 올해 여기 얼마나 넘어왔어? 언제 넘어왔어? 이제 작년 9월 달인가. 작년 9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지. 이 얘기는 내년부터야. 내년부터 이 얘기가 여기서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선생님 그 걔가 지금 번역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도 잘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 얘기 무슨 누구 연줄을 다서 이제 사람 연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네, 연줄을 있어요, 다서? 지금. 예, 연줄을 그 사람 때문에 이 얘기가 커요. 그래요? 예. 근데 동생이 중국 광주에서 대학교 교수질 하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요즘에 연줄을 달아주거든요. 언니 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걔가 지금 연줄 달아두거든요. 그래서 언니 내가 계속 학교에서 나오는 그 취지 그것을 언니한테 문자로 보낼 테니까 가한테 맞는 걸 맞춰보라고 부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선생님이 맞으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얘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엄마 걱정이나 하셔. 엄마 이제 몸 왜 그러냐면 몸이 많이 지치거든. 네, 지치니까 몸이나 좀 잘 다독거리셔. 좋은 거 잡수시고 하셔. 네, 저기 49까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막 회사 다니면서도 막 식당 알바 막 주말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50이 딱 먹으니까 지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지. 그래서 지금도 회사 이거 막 잔업하고 어찌고 하는 건 계속 제가 하지만 왠지 이렇게 왜 몸이 자꾸 가라앉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도 먹고 많이 잘 내 몸 추스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몸 추스리셔야 돼. 내년엔 더 지쳐. 그래요? 몸 잘 적을 하셔. 내년엔 너무 지치고 그리고 얘는 여기 가슴 쪽으로, 엄마는 가슴 폐 쪽으로 좀 안 좋거든요. 아, 조상이 할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누군지 몰라도 여기 폐 쪽으로 좀 안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 그것도 유전이거든. 제 간은 어때요? 누구? 내가. 그
그러니까 엄마가 지친다고 여기 횟줄 여기가 네. 답답하다고. 우리 엄마니 형제 우리 엄마도 간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외삼촌도 간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B형간염 복인자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 간이 기능이 약한가 항상 지쳐. 그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내가 그 소리야. 이 간 쪽으로 돌아가신 분 없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간 쪽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이거든 또. 유전이니까 그거를 잘 저기 하시라고. 피곤한 거 어쨌든 피곤한 거 이기지를 못해요 본인이. 많이 지쳐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독거리시라고. 다독거리시고 첫째는 자식보다도 본인 엄마 몸을 잘 챙기셔야 돼. 딸내미는 내년부터 잘 나가. 올해부터도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설득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를 못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래봐야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부터는 올 그래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어.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 얘기가 뭐를 하려고 움직여요. 아니 하려고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딸내미 앞에서 엄살 좀 부려. 아프다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 할 거냐고. 그러면 가만히 뭔 생각하나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딸은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말 안 내. 고지식하거든. 네. 이 얘기는 고지식하거든. 맞아요. 아주 고지식하고 고집이 엄마보다 고집이 더 세. 고집 암도 못 말려. 지가 땡겨야지만 움직이지 안 움직여요 절대. 그러니까 내년에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죽는 소리를 해야 돼. 엄마가 이 얘기는 자꾸 그것도 인정은 많아. 인정은 많고 또 그런데 단 고집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래.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고 아구아구 죽겠다고 자꾸 엄살을 부려. 그러면 이 얘기가 자꾸 이제 사회상을 나든지 내가 이제 벌어야 되겠다 이게 인식이 돼버려. 이 얘기가 또 머리는 나쁜 편이야. 너리는 좋아. 머리도 좋고 착해. 너무 착하지.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그냥 엄살을 부리라고. 너 때까지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또 엄살을 부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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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고. 엄살이 벌써 아파 죽겠다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돈도 못 벌겠다고 이제 막 자꾸 그래.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나가서 지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좋겠어요.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몸이나 잘 챙기셔. 네, 딸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럼 우리 서방님은? 무슨 뜻이요? 원숭이. 잔나비띠? 예. 네. 50 잔나비띠? 68년생이요. 68년생이요? 네. 68년생이면 53? 예, 예. 아이고. 가물이네, 신가물이네. 신가물이라 아주 양. 저번에 생일은요? 5월 3일이요. 5월 3일? 네. 아이고, 엄마가 고생 많이 했겠네. 이 신랑을 뜻을 받아주고 살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도 저 그러면 살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신가물이를 바람을 재우셨어야 돼.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남자인데도 남자 무당. 남자 무당을 해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순탈해. 뒤쪽은 개살구거든. 여태까지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았어. 엄마가 아착을 떨었으니까 살았어. 이 사람은 한량이야. 이 사람은 한량이라고. 지금도 운전기사라고, 버스 운전기사라고 일하는데 어디 가서 오래 못 베겨 있어요. 한국에서 못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동자가 있거든. 동자바람이거든. 엄마 유산시킨 애기 있죠? 네, 한 명 있어요. 유산시킨 애기 있잖아. 그 애기가 아빠가 쫓아다니잖아. 제가 42에 임신했었거든. 그 애기가 쫓아다니면서 이 아빠 집 쫓아다니면서 동자바람이거든 그게. 그때 제가 날려고 했었는데 우리 둘 다 제가 우리 딸을 낳을 때도 임신 중독이었어갖고 너무 힘들게 낳았었거든.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는 내 가질 때마다 힘들어. 예, 너무 체질이 그래. 무서워가지고. 엄마는 체질이 그래. 그 병원에 이사, 산부인과 이사하고 물어봤더니 계속 대학병원 다녀야 된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어떻게 다니겠는가.
그,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유산을 써야 되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동작바람이거든. 동작바람이야. 그래서 아빠가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이제 그러니 그 끼가 있는 거야. 엄마도 아도 없지는 않아. 엄마도 안 좋으려면 꿈으로 일러주기는 해. 근데 그 직감이 아빠가 더 세. 아빠를 완전히 우리네 팔자야. 아니 조금 우리 신랑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 이 사람 볼 줄 좀 알아요. 알아요. 얼굴만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아빠도 쉽게 얘기면 그냥 그 동자가 그 자식이 이제 아기가 붙어서 이제 쫑알쫑알 되는 거지.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재우셔야지 안 재우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 아빠도. 여태까지 엄마가 벌었으니까 이렇게 버친 거지. 안 벌었으면 못 버텼어. 그래갖고 어떨 때는 맨날 그래. 조금 여기서 한 1년 정도 일하려면 에이, 넌 바깥지 않으면 때려치고 어쩌고 이러니까 자꾸 저희가 어떤 때는 한 곳에 진득이 이래야지 그런다고 내가 맨날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 동작바람. 아빠는 이게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좀 떵떵대고. 여기 한국에서 중국에 그렇게 되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저는 이제 여기서, 귀화해갖고 여기서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영국 한국에서 그냥 살고 싶어. 예, 그리고 저희 말년에는 어떨까요? 말년은 좋아요. 그래요? 진짜요?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엄마는 몸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내년에 아빠 앞으로 문서 들어와요. 문서가 뭔지 모르시죠? 예, 그 집 문서. 그거 좋다는 얘기예요? 예. 집문서는 좋다는 거지. 집을 하나 산다는 뜻이죠. 아 근데 우리 신랑이 저보고 맨날 그 얘기는 해요. 여보 내가 저를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 잘 하거든요. 내 네. 직감이 있다고 내가 당신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소원이잖아. 쟤는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 신랑이 그러잖아. 내가 지금 말하면 그래. 당신 진짜야? 진짜 나 아파트 사줄 거야? 그런 뭘. 아, 그 내가 직감이 있다니까. 조용히 기다려봐. 이래요, 맨날. 내년에. 진짜예요? 네, 내년에. 내년에 문서 들어온 운이 있어요. 엄마 소원이 그거잖아. 네. 문서, 내 집 하나, 한국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그쵸? 소원이잖아. 그 선생님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공단에서 있고 좀 회사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래갖고 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 이사 가도 괜찮아요? 어디 밑에요? 집 바로 밑이요? 집에서 조금 거리가 떠요. 거리가 뜨다고요? 네. 지금 거기 내려가면은 회사하고 더 가깝거든요. 저한테는 더 편리하고. 그쵸. 이동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예, 해셔도 돼요. 그럼 그 우리 나중에 그 지금 전세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로 가고 있는데 그 전세 지금 있는 거기에 돈이 걸려 있는 거 그 주인 아저씨가 금방 빼줄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문제를 될 건 없는데. 없어요? 예. 네. 그 밑에 가서 나중에 집을 바꾸려고 해도 집도 거기서 전세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사해야겠다. 예. 네. 슬슬 올해 이사하시려면 올해 이사하셔야 될 거야. 근데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긴 뭐 구정 세고 이사하시면 되겠다. 구정 그러니까 운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 이사해도 괜찮아. 예. 집을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운전할 줄 모르니까 마트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 그쵸. 웬만하면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데 바깥은 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야근만 하니까 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는 거의 한 10년 살았어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 예, 그 주인 아저씨도 좋고 하니까 그 이제 다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우리 집을 떠나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어차피 이동 수 있어요. 가도 되네. 예, 가셔도 돼.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셔야 돼. 가도 되죠. 예.
하셔. 진짜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 헛소리 아니네. 맨날 네. 나보고 그래요. 집에 오기 마음 그래거든요. 걱정 말라고 아파트 해준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신 무슨 헛소리 하냐고 당신 무슨 돈 있어서 아파트 해준다고 자꾸 그러냐고 많이 속세겠어요. 네, 많이 속시겠을 거예요. 엄마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제대로 안 맞고 그리고 아빠는 그냥 이제 동자가 바람이 부니까 해볼래 저볼래 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댕기신 거야.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몸 조심하고 인간 조심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저 말년에 행복하다고요? 네. 여태까지 고생 거 다 보상 받으시겠네. 딸도 괜찮. 이제 알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아셨어? 예. 예.